기태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가 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그 순간에 모든 역사학계 선생님들을 다 총망라해서 어, 한 2, 3일 밤이었죠. 2, 3일 밤을 밤을 새가면서 교과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고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어, 전 국민에게 밝혀주시는데 바로 앞장서셨던 한국 역사 연구회 소장님이십니다, 우리 아,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저희 하일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 이전에도 뭐 굉장히 갈등이 있고 그랬지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어, 교직, 뭐,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사범대학은 없지만, 어, 교직과목이 설치돼 있어서, 저희 사학과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대여섯 명이 교직 신청을 해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또 이제 하도 젊은 친구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임용시험 보려고, 임용고시라고 그러죠, 거의 뭐. 임용시험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교직과목 맡기도 하고, 그럴 때, 학생들이 제 임용시험 대비 지도도 좀 하고, 어, 그런, 그런 정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 그러던 중에 제가 회장을 맡고, 오,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 좀 이상한 교과서가, 뭐, 그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 사전에 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상한 교과서가 1차 검정을 통과했다더라, 소식을 듣고, 어, 안심을 했죠. 뭐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어, 검인정 교과서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용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자유롭게 쓰지는 못할 거다. 어, 굉장히 조밀한 채에다가 걸러내게 되니까 다른 교과서하고 뭐별 차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연연하고 달리 교과서 공개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궁금증은 좀더 하고 나중에 이제 공개가 돼서 한번 휘리릭 봤더니 아 이게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어, 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어떻게 책이라고 써가지고서는. 일성 고등학교에 배포할 생각을 했는지, 어, 근데 이제 쭉 보니까 두, 두 파트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주로 어,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도 정근대 파트가 있고 근현대 파트가 있는데 근현대는 대단히 의도적인 이제 왜곡, 편파, 학생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폐기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빼버린다거나. 근데, 정근대는 의도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에 따라서 어떤 의도적인 장난을 어, 노른 부분,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교과서를 집필할수 있는 어, 역량 자체가 너무, 전문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소한 오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착오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이야기들. 그 저희들이 교과서 급하게 입수해 가지고서 한한삼일 어, 정도 봤군요. 3일 동안에 충분한 검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한뭐 사수 오탈자까지 합치면 한오육0건 500건? 오육백 건을 잡아냈는데 민영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면 아마 그 자료집을 PDF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오륙백근을 다시 한 60%로 줄이라고 질문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류면 오류, 왜곡이면 왜곡 이런 항목들을 분류해놨던 것들을 왜 오류인지 근거를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또박또박 메모를 했다가 그것도 대폭 빼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 소행으로 봐서는 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게 책이라 우길 거다. 그리고 학교에 보고 하려고 아주 길을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써서 밤새면서 지적한 오류들을 반영해서 고치고 어쩌면 가장 좋은 품질의 책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빼라 그랬거든요. 빼서. 단촐하게 만든 것이 한 298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제가 간단하게 한 5페이지 정도 원고를 썼으니까, 어, 뭐,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으려고, 그래도 이런 강의가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참 반갑고, 어떤 측면에서는 고맙고, 그런데, 사실 교과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조하고, 저도 교과서 싫어하니까, 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자로 이 책자에 들어있는 것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섞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음 말씀을 드려보죠. 뭐, 교과서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수, 그, 십, 수년 전에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40대 때못 모르고 요청이 왔길래 선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한번 경험해봐야 돼. 그 학생들 가르치려 그러면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들렁들렁 이제 가방 싸가지고 들어갔더니 아유 이건 다시 할 일이 아니다. 4주 동안 갇혀서 사육을 당하는데 제가 살이 잘안 찌거든요. 근데 한2 주가 지나니까 살이 얼굴에 기름기가 막 생겨서 참지를 못하겠고 체중이 3kg 몸무게 재보니까 체중이 3kg. 그래서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도에다가 러닝머신하고 갖다 놓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뛰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다운이 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시는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다시는 출제를 안 갔어요. 교원 임용시험도 출제하러 와달라. 뭐 계속 전화가 와도 난안 된다. 특히나 그게 학기 중에 꼭 부르거든요. 지금 이제 수능 칠때 됐죠. 지금 이제 들어갈 사람들 정해졌겠네. 그럼 내가 정작 월급받으면서 가르치는 학생들 수업을 한 달을 빼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이제 한번 처음에 뭐 모르고 정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교과서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죠. 사범대학에 있는 직, 사범대학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아, 이게 시험이? 이런 식으로 수능 출제를 하다 보면 수능 문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고급 단계, 고급보다도 어, 오히려 질이 우수하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고 왜냐하면 여러 명의 교수들이 와서 자기 머리를 다 짜내거든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어,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정말 뭐한2주 동안 완전히 뭐 사람이 탈진할 상태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서 또또 주문이 교육부 주문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가능하면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라 이러니까 교과서를 달달 외우다시피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덜 난이도 난이도가 덜한 문제 또뭐 누구나 교과서 한번 휙 읽으면 알아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난이도를 등급을 어, 아주 어려운 등급 그다음에 평이한 거, 그다음에 아주 쉬운 거, 이렇게 또 등급을 섞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교과서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 뒤에 교과서를 집필하자,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교과서가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또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돈도 얼마 안 되잖아. 뭐 <laughs> 이런 이제 그런 농담으로 거절하기가 가장 쉬운 그 명분이거든요. 아이거돈안 된다며 이 <laughs> 그래서 교과서를 안그 관절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교과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담아야 된다. 그다음에 교과서는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학설을 쓰라고 하는 게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어 저는 특히 고대사를 연구하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천마디, 고대사 전공 강의할 때, 천마디를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자네들이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것들은 잊어라 그건 하나의 학설일 뿐이다. 내가 소수 학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한 사실도 있다. 근데 편의상,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뿐이지 나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교과서에서는 5세기 6세기에 삼국시대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한 15년 전부터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한 내용인데 나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내 이성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근데 그건 대학 와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나보고 지금 교과서를 쓰라 그러면 저도 5세기 6세기에. 생산력이 발전한다. 뭐 그러면서 순장 없어지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laughs> 지금 경상북도에서 신라사 대기라고 해서 3 0몇권짜리 책을 편찬을 하면서 대중용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네 꼭지, 네 챕터 정도를 맡아서 쓰고 있는데 그 주문하신 분 그저를 아, 부탁을 부탁을 그저를 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맡으면서 기회회의 참여하고 이러면서 고통을 호소했죠. 어, 나는 소수 학설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맡겨진 이 골품제 뭐 기타 등등 이 주제는 다수 학설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순뜻 그냥 내 마음대로 써 버리면 내 주장대로 내 견해대로 써 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은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고 자기 주장 자기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학계에 가장 공감대가 큰 동서를 채택해서 쓰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어, 시험, 시험을 떠나서 교과서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오답시비가 붙어서 법정까지 가게 되면 그건 다수 학설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불가피하게 시험을 염두에 두고서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학계 통서를 따르고, 엄밀하게, 정확하게, 지피를 하고, 그래야지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시대별 특징도 좀 이해를 하고, 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욕심내는 것은 저도 글을 쓸때 문장에 참 많이 신경을 쓰지만, <laughs> 지금 논술 채점을 하다가 왔는데, 아니, 도대체 연대 정도 응시한다는 학생들이 문장이 안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돼. 생각한다 라고 할 때, 난 우리 대학생들도 과제물을 받아보면 참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 있을 것 같아 대부분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요 왜 띄어 생각한다는 게 자체가 동사인데 생각하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런 거 띄어서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제 성격이 좀 그래서 살안 찐다고 남들이 욕을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제거를 쓸 때도 굉장히 여러 번 고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 급하게 온고 써서 민정군 연구소에 던져 놓고 나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자 탈자가 한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안 만들었으면 반영해 주시오. 이렇게 메일을 두번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 교과서라고는 하지만 어 아름다운 우리 말이 살아나게끔 자연스럽게 국어 공부도 될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이 교학사 책은 저는 교학사 책은 교과서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거든요. 책은 어쨌든 책은 책이니까 그냥 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음. 근데 특히 어떤 기준에서, 어, 교과서라고 할 수가 없느냐. 그 뭐, 오류들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학계의 동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주장하는 것이 교과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까도 뭐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우리 교과서는 보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어, 보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드디다는 거거든요. 지금 학자들 연구를 많이 하면서 새로운 학설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은 저도 소수 학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 학설이긴 한데 저는 제 학설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laughs>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기존 학설을 교과서에 들어있는 기존 학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 내 말이 맞지 않니? 이러고 학생들한테 반문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이 돼? 골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또 참고서에 나온 얘기들. 반박을 하죠. 대학 강의니까. 왜냐하면 참고서에 보면 지정왕 3년에 순장이 폐지가 됐는데, 그왜 폐지가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참고서들 보면 교과서에서는 뭐 그런 설명 길게 안 하지만, 참고서에 보면 뭐, 인간의 노동력을 중시한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노동력을 중시해서 순장을 폐지한다고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럴 바에 차라리 노동력, 왕이 죽으면 남자 5명, 여자 5명을 각각 10명, 합계 10명을 순장하던 것을 제중왕 3년에 와서 배지를 했는데 구강의 명령으로 이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배지하는 거거든요. 그 10명의 노동력이 아까워서 순장을 배지한다고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아까우면 10명의 노동력이 아까우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백제하고 사이좋게 우리, 전쟁을 한번 치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전쟁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놀면서 노동력 을 아끼자, 차라리 밭을 개간해서 세금 수입을 더 올리는 게 좋지 않겠니? 그, 타협보인되지 뭐하러 순장을 폐지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대학생 수준에 살수 있는 얘기고. 소수학설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마구마구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그, 그런 책이 아니다, 교과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를 들면, 신라 전제왕권. 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나면은 전제왕권이 성립한다. <laughs> 기족들을 억누른다. 이런 학설. 그게 70년대까지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에 들어있었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어, 신라 통일 이후에 의상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 화엄사상 화엄교단을 신라에서 확립한 사람인데 의상의 화엄사상은 어, 전제 왕권을 뒷받침했다. 이런 또 교과서 설명 시험에 직접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선종사상. 지방에서 선종 사찰들이 막 들어서고 했는데 이게 호족을 뒷받침하는 사상이었다 이런 설명을 그 배웠을 겁니다. 저도 교과서에서 그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어, 신라는 전제왕권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게 1990년대 중반에 학계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역사학계가 대부분 차분하고 점잖고 이 사람한테 고분고분하고 그런데. 어, 작고하신 이기백 선생의 학설이었죠 그게 근데 90년대 중반에 마찬가지로 작고하신 분인데 이인철 선생하고 지금 경북대 교수가 돼 있는 어, 이영호 교수하고 저도 그 논쟁의 마지막 단락에서 끼어들어서 논문을 썼지만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 논쟁이 아니라 논문을 쓰고 다시 반박 논문을 쓰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점잖은 역사학계에서 또위 사람 잘 섬기는 역사학계에서 정말 복이 드물게 아주 격렬했어요. 그리고 7순이 넘은 이기백 선생이 당신이 막 흥분하셔서 논문을 금방금방 쓰내면서 학회지 질고 이렇게 반박이 됐는데 그러고서 대부분이 고대생구자들이 아이전대왕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저도 마지막에 논문을 썼는데 저는 이제 강력히 전제 왕권설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이게 우리 교과서, 옛날 국정교과서를 보면, 통일신라 편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이건 그것을 설명해 왕권이 강화돼야지 사회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편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역사교육이냐. 저는 반발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 이게 도대체 역사교육이냐. 6 0 년대 유신 정권 시절의 그 역사 인식을 그대로 신라에다가 투영 시킨 것 아니냐? 막 반대 대모 일어나고 그러면 백성들도 어지럽고, 아예 복잡하고 귀찮고 발전에 장애가 되고 그런 역사 의식이 고스란히 자기가 전공하는 통일신라 고려 시대에 투영돼 가지고서 국왕 군력이 막강해지면은 귀족들이 수그러들고 그래야 백성들이 편해지고 좋은 세상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저도.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도 되냐? 그래서 저는 현실의 역사 의식에서도 그렇고 또동일신라 정치 지배 구조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전제왕권 이게 아니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전제왕권설이 학계 절대 지금 아무도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런데 2010년에 중학교 교과서가 나오고 나서 제가 중학교 교과서 여덟 종을 가만히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쓸 의뢰받은, 의뢰를 받고 논문을 작성할 때 보니까 아 이게 여태까지 안 지워졌구나 딱8덟종 중에서 두 종류만 구강권력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여섯 종류는 전부 전제왕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임용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학생들 지도할 때 어, 이거 전제왕권 아니다 학계 아무도 지금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한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전제왕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시험에 못 낸다 출제하는 사람은 교수들이거든요 다 압니다 교과서에는 반영이 안돼 있지만 신라 전, 다음 중 신라 통일 이후에 나타난 중대한 어, 정치사회 변화가 아닌 것은 근데1 어쩌고 2 어쩌고 5 전제왕권의 등장 그렇게 돼서 5번을 통일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맞는 것으로 찍고 3분의 정답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소송 걸리면 오답 처리 두개다 복수 정답으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판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90년대 논쟁을 거쳐서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전쟁왕권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아예. 그것에 반영되는 게참 드뎠니다. 또 어, 어, 연배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화엄 사상이 왕권을 뒤받침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선임들이 들으면 펄쩍 뛸생그 얘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기백 선생의 학설이었거든요. 70년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불교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화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오한 건데요. 그런데 이기백 선생이 얼마나 단촐하게 해석했냐면 하나 속에 우주가 화음 사상에 따르면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우주가 하나 속에 체현되고 있고 하나가 우주를 다뭐 이런 이제 그게 있어요. 의상이 작성한 의상은 아주 그 기족, 진골 기족 출신이기 때문에 요약 다이제스도 요약을 잘해요. 그 화엄일생법궤도라고 그 하는 화엄사상을 딱 다이제스한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그 한문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거든요. 이기백 선생이 너무 간단하게 해석을 한 거죠. 심오한 화엄사상을 불교 우주철학인데 그래서 80년대부터 83년인가에서부터 불교사 불교학을 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해가지고서 학계에서는 거의 이제 사라졌는데 지금도 여덟 종 교과서를 보면 한두 가지가 화엄사상이 왕권을 뒷받침하고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학계의 학설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교과서에 들어 있던 설명을 새로운 학술로 바꾸려 그러면 마땅한 표현, 마땅한 문장이 생각이 나야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될 때는 옛날께 학술적으로는 부정이 됐는데 교과서에서는 몇 년간 계속 또 버티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점들을 생각하면 정말 좀 교과서는 보수적이다. 어. 왜,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이어야 되나? 저도 불만이 있었지만, 근데 아직도 안 사라졌어. 완전히 안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도 소수학설 추장자이지만 권력에 기대해서 또 완력으로 그 학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뭐 당연히 하지도 않았고, 다른 학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범주 속에서 밥 먹고 사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거를 폭력적으로 권력에 기대서 이렇게 교과서를 고쳐 쓰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자기 신앙 신앙에 가까운 자기 주장을 교과서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한 적이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고 일본에서는 있었구나, 후소사. <laughs> 근데 일본에서도 권력에 기대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특징이 지금 권력 이명박 집권 때부터 권력에 기대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그게 근데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이제 전쟁 왕건설 지나갔다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지금 경주 감은사지거든요 어, 저는 사진 표절하지 않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laughs> 근데 감은사지 사진인데 아직도 역사학계에서는 지나간 얘기로 전쟁 왕건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이나 역사 관심 가지시고, 다른 미술사나 문화유산에 관, 문화유산 설명하는 책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 가문사 석탑, 어,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건데, 참 정제되어 있거든요. 딱틀이 짜여 있습니다. 이 비례의 균형감각이 맞아떨어지고, 가서 탑 앞에 서면은 뭐, 안정감을 주죠. 이 진라 문무왕 때, 짓기 시작해서 신문왕 때 완성이 된 절인데, 지금 탑만 두개 남아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또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70년대식, 8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전제왕권을 보여주는 거, 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유적 탑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참 불만스러워요. 그래도 미술사 하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아직도 그런 허접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뭐, 여전히 그렇게 쓰면 좀 실망스럽긴 해도 뭐, 좀 있으면 변하겠지. 변할 거예요. 역사학 쪽에서 이미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호족의 체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선종 사상이었다. 어, 선종이 획기적인 사상이긴 했습니다. 재전공 영역이니까.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어, 누구를 흉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이 그랬습니다. 제치원의사산비명이라고 하는 게 전부 선종 성녀들에 대한 그그 사람들이 일생과 행적, 그 사람의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경주에 있었던 대승복사비문은 어 비석이 사라져버렸고 탁본으로만 탁본도 안전해내려오죠. 필사본으로만 전해내려와서 오탈자 대조하느라고 그 주석을 달고 번역을 하려 그러면 혼이 납니다. 최근에 가장 가장 최근에 이제 역주를 단게 제가 다른 건데 그 번역하는데 한 줄을 하는데 일주일 걸리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제치원의 사산 비명을 우리 학계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할 실력이 안 됐어요, 솔직히. 저보다 20년 30년 된 불교사학자들도 제대로 완벽한 번역이 못됐어요 제가 한, 지금 제가 한 번역도 올해 초에 책이 작년 초에 책이 나왔구나. 완벽한 번역이 못됩니다. 그 힘들어요. 제치원이 워낙 현학적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 다 동원해서. 그래서 70년대에 나온 부분적으로 제치원의 사산 비명 선종 성녀들의 그 기록을 보면 오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조금 더 오역을 바로 잡는, 한두 개라도 바로 잡는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는 정말 한줄 번역을 하는데 그나마 일본에서 나온 대하나 사전 대만에서 나온 중문대 사전 이런 것도 사전이 만큼 볼륨이 이만큼 되거든요. 그것들 어렵사리 정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중문대 사전을 딱 제꾸지에 꽂아놓으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거 찾아보지 않으면 한 줄도 진도가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쌓여서 보니까 화음사상은 교정이죠. 교정은 왕족과 귀족들을 뒷받침해 주는 사상이고 그, 그 사상이 대립하고 있고 이런 학설이 교과서에 들어있었던 서술이 그냥 말씀 편하게 한, 아 이게 뻥이었구나. 아, 정말 뻥이었어요. 비문을 번역을 제대로 해보니까 유명한 선종 성녀들이 전부 처음에는 불국사다 화음사다 해인사에 가서 화음 공부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갈등을 느껴서 중국 유학 가거나 선종으로 다시 돌아서거나 그러고 또 선종 사찰들 왕실라 왕실하고 신라 귀족들이 뭐 거의 무제한적인 후원 후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선종 성려가 귀국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좀학식 있는 사람이다 소식이 들리면 금방 경주에서 사람 보내서 선임 여기로 와주시죠. 아니면 우리가 거기 장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머무시면 전부 우리가 꾸며드리겠다. 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는 사진이 이번 봄에 저희 학 어, 사학과 학생들을 인솔하고 갔다 온 어,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은 성주사터라고 해서 터만 남아 있거든요. 탑이 참잘 음,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개 남아 있죠 시대를 달리해서 어, 성주사터 그, 끝머리에 가면은 재치원의 사삼비명 중에 하나 어, 성주사 낭의 화상 탑비가 남아 있는데 아 정말 뭐. 1200년 됐죠, 지금. 세월이. 그런데도 글자가요. 깨끗합니다. 보령에만 나는 오석이라는 돌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노력바위 비석을 보령에 있는 오석을 사다가 했거든요. 보령 오석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비루 만드는 돌로도 쓰고 정말 1200년이 지났는데 조그만 글자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성주사 비를 해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서 어떻게 성장하고 중국 유학 갔다가 이낭예화서은 워낙 유명해서 당나라의 선조, 당나라에서 편찬된 선종 성녀들의 행적을 다 모은 어, 그 책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 불교계에도 워낙 워낙 잘 알려진 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국하자마자 성주사에 절을 차리는데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면은 어, 무열왕 후손 신라 대기족이죠. 그런데 그 후손은 장보고하고 대구에서 권력 쟁탈전 쟁탈 벌이다가 장보고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소백산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낭해 와상이 귀국했다는 얘기를 듣고 선임.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하죠. 손님, 제가 무혈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의 후손인데, 그, 그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보령 지역이죠. 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땅이 와서 여기 와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저를 조금씩 짓고, 그러니까, 신라왕이 진성유왕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굉장히 많이 후원 들어갑니다. 어, 성주사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코족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찰, 오로지 중앙 기족과 왕족들이 후원을 해준 사찰이거든요. 또 조금 시간이 있어 지나면 구 세기 후반기가 되면은 어, 옛날에는 볼수 있었는데 박물관이 경복궁에 있을 때는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용산 용산 박물관 창고에 수장고에 비석이 두개세 개로 부러져서. 창고에 들어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돼 있는데 어, 장원이죠. 장원 복림사 진경대사비를 보면 이 사람도 선종 성년대. 어, 워낙 유명한 성녀가 왔다 그러니까 김해 지역에 호족하고 경주의 국왕이 둘다 코를 해요. 선님 우리한테 오시죠. 그런데 이 진경대사는 어디를 택하느냐 하면 그때는 신라 왕실이 이제 다 비실비실 해가지고서 뭐볼일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쪽 호족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죠. 그 김해 호족이 잔뜩 후원해주고 그래서 뭐 사찰이 엄청 커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고 그래서 선종이 호족 아니다. 전혀 그런 도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심오한 불교 사상을 얄팍하게 정치권력하고 직접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로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학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학설은 사라졌죠 이제 이런 보수적이다 새로운 학설이 공감대를 얻어도 그조차도 한 10년 15년 세월이 지나야지 교과서에 반영이 될까 말까 하는 드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그건 당연하다 만약에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고 남들한테 젊은 연구자들한테 술잘 사주고 뭐 이렇게 또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자기 학설을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또 특히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역사학자도 그래야 되고 권력이 역사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과서가 보수적인 것은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존 학계에서는. 새로운 타당한 학설이 공감대를 많이 얻어도 교과서에 반영되게, 이, 반영되는 시점이 늦어도 그걸 뭐 보채고 어, 욕을 하고 심지어는 막말을 해대고 그 누구도 학교에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과서들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 그, 나와 있는 자기들 책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해대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썼다고 해서 한번 보니까 아 정말 뜨악한, 굉장히 뜨악한 수준. 어, 삼일간 검토해도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쳐서 또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정도도 아니 정말 심각하게 의심스러워요. 어. 그. 이건 뭐 개인에게 모욕을 주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문장이 안 돼요. 교학사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장이 안 돼요. 주어 서술어가 안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 허다하게 보이고 어 그리고 전문성 부족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제 수능 출제했던 경험에 따르면 시험 못 본다. 그래서 제가 8일인가? 10월 8일인가? 아, 9월 8일 날 제가 SBS에서 하도 어, 그좀 말씀을 해달라 그러길래 그때 SBS 뉴스 8시 뉴스에 나갔죠. 근데 제가 한 얘기 중에 딱 그것만 제일, 제일 감각적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이책 가지고 시험 보면 정답 못 맞출 거라고 그, 그 인터뷰만 내보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뭐 책자에 넣어놨지만 순장은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과 게모크리를 함께 왕의 무덤에 묻는 것이었다. 이것도 문장이 안 돼요. 왕의라는 두 글자 빼야 되거든요. 교과서는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짧은 문장에 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하로 이렇게 왕의, 왕의 왕의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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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의 무덤이 되는 거지. 왕이 죽으면 뭐? 하, 그 노비 노비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문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순장은 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족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순장을 설명하는 한 문장인데 이 책을 보고서 학생들이 아 순장은 왕이었구나 이렇게 딱 외우면 시험은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순장이라는 사회 현상, 장례 풍습을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문장을 한번 자분이 좀 보세요. 그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교과서를 휙 보다가 그냥 무심코 넘겼다가 어라 다시 넘어가서 다시 읽어 보니까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중류 동강 동가강 유역의 졸본지방에 세운 나라였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졸본지방이라고 했으면 이 지방이라고 하든지 고구학에서는요 지역 지방 구역, 지구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막면박받아요 대부분 산악지대로 용사 지을 땅이 별로 없어 식량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온여산성 그 고구려 답사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온여산성에 가서 주몽의 첫도업지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들판이 얼마나 넓은데 <laughs> 들판이 쫙 넓어요 산 용사 지을 땅이 왜 없어 별판이 굉장히 넓게 펼쳐진 졸본 지역은 그렇거든요. 평양이 부족했다. 이에 고구려는 일찍부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평야 지대로의 여긴 또 지대야. 지대, 지역, 지방 이게 막 난무하고 있어요. 진출을 꾀하였다.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고구려는 오부족 연명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보세요. 어, 압록강 중류, 압록강의 지류거든요. 동가강, 동가강, 동가강은 일제 시대에 만주족하고 일본 사람들이 쓰던 강 이름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 차라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을 쓰려 그러면 비류수, 비류수라고 해야 되고 어, 주몽이 비류수가에 나라 기틀을 세우거든요. 지금은 홍강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졸본, 이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몽 당시의 지명이에요. 동가강은 일제 시대 지명이고. 아그강 이름이고 졸본은 주몽 당시에 삼국사기 에 나오는 지, 그 지명이고 국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몽 당시에 지금의 고구려 집안 평지성 그게 국내성이거든요 동가강 졸본 국내성이 시대를 2000년 들쑥날쑥 막 교과서는 이름안 되거든요 차라리 모든 걸 현재 지명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전부 과거 지명으로 해주고 교사가 아, 이. 비류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홍강이야. 응? 졸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요령성 환인지방이야. 뭐 아니면 길림성 지안이야 뭐 이렇게 교사가 설명을 하게 하든지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돼 그게 안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문장을 가만히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환인지역 그 넓은 평야지대 에 살다가 좁아서 평야가 어? 농토, 농토가 좁아서. 그것보다 훨씬 답답하고 정말 산밖에 없고 농토 좁은 국내성으로 이사를 갔어 수도를 옮겼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가 막 뒤엉켜 있고 어, 고구려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서 항상 음식을 아끼고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남들 정복하기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은 3세기 삼국지 위서 진수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때는 중국 사람들이 어디 모습을 보고서 그런 기록을 남겼냐면, 좁은 국내성에 있을 때, 그때 얘기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착중되어 있고, 뭐, 넓은 지역에 살다가 또 좁은 지역으로 갔는데, 그게 뭐, 넓은 지역을 찾아간 걸로 설명이 되고, 뒤쪽박죽돼서 이게 도대체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곤란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많은데 제가 하나 놓쳤어요. 또뭐 그릇. 그러니까 아마 민족문제 연구소에 걸어 놓은 오류 지적한 그 책자에는 있을 겁니다. 평양, 양남군 부근에 뭐 변두를 썼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니 그 변두라는 그릇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잘록한 콜라병처럼 생긴 게. 네. 부들 버들, 부들가지로 짜기도 하고 대나무로 짜기도 하고 뭐 그래요. 토기로 굽기도 하고 정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 평양 부근에, 낭랑군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그 대나무, 교학사, 교학사에서는 대나무 그릇을 썼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시대 낭랑군 때, 낭랑군이라고 해봐야 사실 평양 부근 딱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어, 예맥족들이 그냥 이렇게 자치, 거의 반자치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대나무 그릇을 어떻게 써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서울에도 한국일보에 대나무가 자라지고 자라고, 금강산에도 대나무가 자라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40대 이상은 기억하시겠지만, 대나무 어, 생장에 북한계가 동해안에서는 강릉이고, 충청도까지 잖습니까 서울에 대나무 안 자랐거든요. 근데 평양에 사는 예맥족 초창민들이 어떻게 대나무로 그릇을 짜서 그 어떻게 해. 수입한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교과서는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 속에서도, 아니마그 교과서에 나와. 내 말은 맞아. 거짓말 해놓고, 그 농담이 가능한 게 교과서라는 게그 정도의 권위가, 아암리의 우리 모래 속에 교과서는 그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조차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그,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 다처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학사. 아, 세상에, 이게 무슨 뜨악한 지금, 어, 개념을 설명하자면요. 한 남자가 정실부인과 함께 처벌두는 거 그것이 첫첩제거든요첫 접제. 처첩제. 이건 조선시대에도 첫첩제가 있고, 그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중심 사회에서는 있는 거죠. 권세가 있고 부, 자기가 경제력이 있으면 뭐. 그런데 일부, 일부 다처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정실 부인을 여럿 그느리는 것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내가 세 명의 여자를 그느리고 있으면 그 각각이 전부 first, second, third가 아니고 first, first, first인 거예요. 그게 다 처거든요. 처와 처분 다릅니다. 처의 몸에서 난 아이가 나의 지위와 부와 신분을 계승할 권리를 갖는 것이고 처의 몸에서 난 자식은 그 권한에서 비껴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에 차별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서는 일부 다처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학사 필자들은 처첩제하고 일부 다처제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모르고서 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그 오류가 너무 많다. 교학사를 학교에 쓸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참 다른 책도 마찬가지다. 막 그래요. 다른 책이 왜말이 마찬가지야. 리베르스쿨에서 나온 책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세요. 조금 긴 얘기지만, 박유가 이게 바로 그 얘기에서 나온 거요이 고려사 기록을 교학사 필자들은 착각한 거죠. 박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우리나라는 몽고 침략 수십 년 거치면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전사하고 그래서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은데 조금 일부일처제 고집하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 기본적인 혼인이 일부일처제였거든요. 첩을 두는 사람은 가끔 있었지만 그러니까 첩을 좀 드러내 놓고 두개 하면 임금님에게 신하가 근의를 하는 거죠. 첩을 좀 드러내 놓고 두개 하면 애가 많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도 조금 유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의를 해요. 그런데 그 글이 이 사람이 왕에게 그런 상소를 올렸다고 하는 게 신하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날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신하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아누라한테 박유라는 애가 있는데 말이지, 걔가 왕한테 그랬대, 나는 절대 찬성안 해, 난당 나는 당신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겠죠. <laughs> 그 소문이 쫙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개성신의 행차를 나가는데 아낙네들이 왕이 행차하면은 군사들이 따라 나가고 의장대가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왕이 특히나 그 언제냐 하면은 어, 때마침 연등회 날 개성 시내가 뭐 등불 달고 개성 시내에 고려 시대 연등회 할 때요 등불이 한 3만 개 달려요. 서울 뭐 이거 유가 아닙니다. 고려 시대 는 그렇게 화려했어요. 그런데 구경 났다 해서 왕이 행차하고 그러면 뭐 굉장하니까 안낙네들하고다 길거리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노파가 왕을 수행하는 바규를 발견을 했어요. 저 영감탱이가 바로 그 바규다. 그러니까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그길거리에 나와 있던 아낙네들이 조사다, 조사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팔을 짓겨든 것이 고려사 기록 그대로를 직역하자면 마치 장작 더미를 묶어 놓은 것 같았다. 여시 장작 시절에서 그렇게 고리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연동회는 초봄에 하거든요 날씨좀 살살할 때 근데 그 당시 옷 입는 게뭐 소매 넓은 옷 입고 그러니까 안낙네들이 빽빽하게 막그 길거리에 막 서가지고서 바로 주놈이다 주놈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쳐 나오니까 멀리서 볼 때는 우리가 뭐 구호매실 때처럼 장작 패가지고서 살색하고 비슷하게 끈으로 묶으면 총총하게 이렇게 솟아 있는 모습 아마 그 모습을. 어, 형상화한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이렇게 고려사 고려사를 편집한 사람들, 그다음에 고려실록을 기록한 사람들은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안왕네들 집에서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박유라는 자가 그런 얘기를 왕한테 건의를 했다며 당신도 찬성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찬책하면 죽어. 뭐, <laughs> 어, 이제, 지행 안된 거죠. 멀쩡해요. 다른 교과서들 다 멀쩡해. 알고 쓴 거죠. 다른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려시대 가족제도를 얘기하면서 비상교육책을 보면은, 어, 고려시대는 남자가 조선 전기까지도 남자가 여자집에 장가가 가지고서 거기서 애 낳고 기르고 장인한테 기대서 그게 보통 상류층의 일반적인 혼인풍습이었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90년대 용의 눈물, 최명길 분, <laughs> 그 용의 눈물 할 때, 최명길 연기를참 잘했죠. 또 젊을 때기도 했고. <laughs> 근데 거기 보면은 조선태종 얘기가 나오는데, 태종이 자기 아들들에게 안정된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천원들 다 잡아주기잖아요. 그럴 때, 제 남들이 일을 갈면서, 자기 매형의 탄압에 일을 갈면서, 그 얘기를 하죠. <laughs> 어, 우리 조카들이 왕 되면 두고 보자. 그때까지는 참자. 이러거든요. 그,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태종도 처음부터 세자로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형들 중에서 왕자기 난 일으켜서 왕이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장가가 가지고서, 자기 아버지 왕이 되, 되고, 그래도 장가가 가지고서, 오랫 동안 애 낳을 때까지 장인 집에 가서 살았거든 태종도 이왕군도 장인 집에 가서 살고 세종도 거기서 태어나고 다 거기서 태어났죠 이 세종 글 공부를 지켜준 사람이 태종의 장인이었거든 그리고 조카들하고 잘 놀잖아요 지금 저도 조카들 있을 때잘 놀지만 그 외삼촌이 조카들하고 참잘 놀거든요 외삼촌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이 왕이 되기만 하면 자기 외삼촌, 무라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지금 나를 핍박하지만 외삼촌은, 아, 조카가 왕만 되면 그때 내 세상에 온다. 결국 자기 세상 못 보고 다 죽었거든요. 그 장가를 가서, 그게 언제부터냐면 고구려 때부터 고려로 이어지고, 조선전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비상교육 필자는, 고려시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자가 장가가서 뭐 이렇게 그런 가족제도 남자가 장가를 가서 장인한테 기대 살고 그런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가정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위가 조선 후기보다도 오히려 거의 동등했어요. 고려시대는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시대 재상이 자기 장인 제사를 지내면서 지은 제문을 소개를 했어요. 그 제문을 보면 참 구구절절이 나오죠. 유기보 어, 자기 이름을 쓰면서 돌아가신 장인에게 영전의 제사를 올립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가르침을 받을 분이 없었는데 장인을 만나서 얼마나 그 은혜를 입고 구구절절이 뭐 눈물이 쭉쭉 나요. 보면 장인 장인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어? 옛날 뭐 부인이 사위에게 가는 것이 옛날은 그랬지만. 지금은 부인과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인집에 의지, 의지하고 장모와 장인의 은혜, 은혜가 친부모 같고 같아요. 장, 장가를 거기 가니까.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시집을 오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장인이시여. 저를 돈독하게 대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대해주고, 뭐, 은혜가 사무치는 거죠. 저희 소박한 제사를 험향하십시오.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은 박스로 이렇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스로 딱 만들어놨는데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해요. 교사들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또 흠향한다고 하는 거. 이거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알지. 어 이거 보면은 고려 시대 가족제도, 혼인 풍습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비상교육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고려 시대는 문장도 참 깔끔하게 잘돼 있고 다른 책들보다 워낙 워낙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금인정 교과서니까 장점도 있고 그 어떤 나머지 일곱 종 교과서도 오류가 뭐 심각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멀쩡해요.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두개 정도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나머지 일곱 가지를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금인정 교과서 제도를 2000년부터 국사에 채택한 이유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하니까 그 옛날 국정교과서 시꺼먼 흑백책 벗어나서 칼라판으로 책 크기도 커지고 칼라판으로 책도 종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무거워졌죠 책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근데 요즘 친구들이뭐 학교에 사물함 속에 넣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보수 세력들이 금인정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부터 <laughs> 물론 이제 그 전에 교과서 아닌 걸 한번 공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한 직후죠. 월간 조선 1 1월호에서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려대 교수 최장집 최장집 교수 저서를 한국 전쟁에 관해서 지필한 저서를 시비를 걸었어요. 사상 검증하겠다고 최장기 교수가 배포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 구절을 빼든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인쇄해놓은 책이 배포되지 않도록 하라. 위험야 너무 간발함에 지금 그렇게 아직도 기사 등등한데 이때 한번 당했죠. 98년에 아 연구서를 대상으로 공격했다가는 우리 사회 의 보편적인 인식이 학문의 자유 그 명분이 약해요. 조선이 보도 함부로 공격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금민정 교과서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뭐 제가 간단하게 강의안에 써놨지만 그것들 보시면 되고 어, 그런데 이 교과서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소장 연구자들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해댔어요. 제 기억으로도, 어, 대학원 동료들 이렇게 보면 조만 고대사고 나머지는 전부 권행대사. 그래서 동료들끼리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까지 저 혼자 고대사였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맨날 권행대사 세미나만 했어요. 고대사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러면 쟤도 무식하고 뭐 한문 해석도 잘안 되고. <laughs> 나만 그, 고대사는 또 까다롭고 재미도 없고, 뭐,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하고 그 냄새에서 공부를 내내 대학원 마실 때까지 그 세미나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연구자가 엄청 늘어났죠. 연구 너무 막 쏟아져 나오고. 너무 엄청 쌓이다 보니까, 그 연구의 과정에서 기존의 국정교과서 얄팍한 그 볼륨에 담지 못하던 풍부한 사실들이 새롭게 담긴 거죠. 이 책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 이 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새까만 국정교과서, 흑백 교과서, 옛날 박정희 시절까지 쓰이던 그 책은 불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선택된 기억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연구가 되면서 그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2002년부터 사용된 한국 근현대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이 된 거죠.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8종 중에서 7종은 한국근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공감대가 많은 것을 동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보수적인 시각에 있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죠. 거부감을 느낀다. 또 다른 기억이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처음에는 당혹스럽다가 나중에는 거부감을 느끼다. 가 나중에 이제 공격, 공격하고, 저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죠. 이런 심리는 마치 b 테스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정리하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부어서 많이 이제 사실을 밝혀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선조들, 가까이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사실로 검증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개인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도 에서서 자기가 체험한 사실조차도 거꾸로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애를 쓰고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자식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뭐냐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제주도 4.3 사건, 광주 그다음에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그 보도연맹 학살 당한 거, 고향 금증를 하고 이런데 공주 사람 무슨 킬링필드 유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무자비한 국가 폭력을 저지르는 역사적 경험을 했거든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편적 인간애를 얻을 그취득할 수가 있고 그거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써 줘야만이 일본 교과서를 향해서 정권위원부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휴면 의심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조사관들이 가서 당신 할머니한테 가서 당신 남편 이 동네에서 많이 죽었다면서요. 당신 남편, 누구한테 죽었냐. 그러니까, 인민군한테 죽었지. 두 번, 세번 찾아가도 인민군이야.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부드럽게 사람을 사귀고 할머니를 사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긴장을 풀 때쯤 돼서 사실은 국군이 죽었다. 내이 평생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한테도 네 아버지는 인민군한테 죽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왔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 자기는 분명히 그걸 알면서도 혹시 국군에게 살해당했다고 얘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공 평생을 그렇게 거꾸로 뒤집은 기억으로 얘기하고 살아온 거죠. 지금 보수 세력들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인 거죠. 어, 우리가 과거 독재정권 거쳐오면서, 그반공정권 독재정권 거쳐오면서, 어, 나머지 반쪽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가르치지 않고, 연구도 안돼 왔던 것들이,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대거 권현대사 연구에 몰려서 밝혀내고, 사실로,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못마땅한 거죠. 사실로 인정하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무지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에서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났고 성장의 장애를 겪고 있는 국가라고 배우고 있다. 세계 과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요 뉴라이트 포럼이 2005년에 출범할 때 자기들 홈페이지에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놓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얼마나 국민 교육 근장 외우듯이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쓴 사람들이 달달 외우고 계속 반복했으면 자기 쇠뇌가 돼 가지고서. 어디에 가가지고서는 이명희라고 하는 교수는 어디에 가가지고서는 노무현이 얘기했다고 떠들고, <laughs> 한나라당 국회의원 앞에서는 노무현이 얘기했다고 떠들고, 지들이 홈페이지에 그러는 얘기인데, 어디에 가가지고서는 또뭐 노무현이 아니라 누구, 누구, 내가 두개다 두 기억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반복 세뇌를 시켜가지고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서서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해방 전후사 인식 내놨죠.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그때 한나라당이죠. 축사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그 책도요. 역사비평이라는 잡지에서 연구자들 몇 명을 3명인가 불러서 오류 검토를 해봤더니 그때도 한 300개 나왔대 <laughs>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대한교과서가 지금 교학사 책보다 더 나아요. <laughs>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래요 품격을 지키고 문장도 더 다듬어져 있고 나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괜찮아요. 제가 왜 분노하느냐 하면 아니,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누구든 무슨 소리 할수 있다. 뭐, 허튼 소리도 할수 있고 다만 저런 사람이 공직에 어울리느냐 그건 판단해야죠. 또 그런 논리로 아니, 글쎄, 자기 돈 주고 사는 책, 뭐 그건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부분 국민 교육,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공교육이거든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 아니 아니죠. 교사들 월급하고 운영되고 전부 국가 재원인데,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책이 한쪽 자리를 차지하는 거를 나는 학자적 양심으로서 나는 군대 못 참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교과서에 관심도 없다가 사실은 저는 내 전공이 고대사 하는 사람이고 아니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의를 하면 우리 민정문제연구소 연구원들하고 참이 훌륭한 다 박사급에다가 훌륭한 연구도 잘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잘 싸워요 참잘 싸우거든요 근데 나보고 뭐 이러면 저보고 뭐라 그러면 아니 나 싸움 못해 <laughs> 내가 고대사 하는 사람인데 싸움 못해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된 것도 사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강의하는 것도 저는 말주변도 너무 뭐 시원찮고 그래서 뭐~ 대학생한테 하는 얘기하는 게 업이다 그때는 중원부원 해도 우리 학생들 알아,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민정문제인구에서선생님 나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절을 못했던 게 아~ 이건 최소한 역할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못하는 음변이나마안 되죠 공교육의 현장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반사회적인 온갖 민주적 가치 다져버리는 이런 교과서가 <laughs>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어? 아이들의 두뇌를 세뇌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건 도대체 시시견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거든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이 근린대사, 한국근현사 교과서 집중 공격을 했어요. 그중에 타겟가된게 금성교과서. 서그래 국회에다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금성교과서 필자 불러 앉혀놓고 참고인으로 그다음에 원로학자 서중석 선생님 지금 성룡관대학에서 올해 2월에 정년하셨거든요 불러서는 학자들을 앉혀놓고서는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원 북한의 거의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한정 선생님 필자가 근거를 대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 계속해서 북한의 주장이 동조하고 종북이고, 뭐. 아니, 도대체 학자들을 불러놓고, 저럴 수가 있나? 저는 테레비를 이제 안 보니까, 90년대 말부터 테레비 안 보거든요. 어, 동영상을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데, 어, 근거가 없어요.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저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니고 노태우 시절에 대학원을 다니고 <laughs> 어, 김영삼 시절에 박사를 마쳤는데 음, 대학 1학년 때 광주 어, 5.18 발생하면서 줄이 없었어요. 대학 1학년이 뭘 하나? 학교가 석달 휴교를 하니까 참 신났거든요. <laughs> 물론 그전에 약간의 개인적인 사건이 좀 있긴 했지만, 어, 그러고서 점점, 점점 공부를 통해서 좀그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이 40 넘을 때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조금은 자유로운 공기가 내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더딘 것 같지만, 참 좋아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 40대 말부터 집사람하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세월이 빨리 가기를 지금, 50 넘기, 50 넘기고 나서 세월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그걸 이빨처럼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내 인생에 정말 역사가 후퇴할 수도 있고, 정말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됐지. 어쨌든 뭐 어, 2011년에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때도 역사학계가 대거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이건 뭐 개념을 따지고 이게 짧은 시간에 그럴 수는 없지만, 이건 뭐 반공입니다. 반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용어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 와중에 한국 현대사학계 지금. 이 교학사 책을 쓴 주체들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 학회 학회도 아니죠. 이 단체는 2011년 5월에 창립되고 자기들 홈페이지 가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학회가 8월 달에 교육부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놓는 과정에 두 번이나 근의를 했다 그래요. 아니, 아직 학회면 학술 잡지를 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학술 잡지가 언제 나왔냐면 올 4월 달에 나왔어요. 도대체 그런 유령 단체의 권위를 받아서 교육부가 이걸 바꾸죠. 모든 학회가 반대하는데 그때도 증명서 내고 뭐 교육부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났거든요. 2011년 여름 가을 내내 그랬죠. 어쨌든 뭐 그렇게 지나갔죠. 왜 이들은 이 거꾸로 된 가치관을 왜 고집하느냐. 막말이 나무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그랬다. 자기들끼리 홈페이지에 걸어놓고서는 계속 반복해가지고서 국회에 가서는 너무연이 그랬다 그러고 딴데 가서는 또 누가 그랬다 그러고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남로당의 박헌영식 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나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뭐 이렇다. 나머지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다가 그렇게 써놨지만, 뭐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학계 다수, 다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는 교수, 강사, 박사, 대학원생 다 합쳐서 압도적 절대 다수가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지금까지도 저탈림 박근영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작자들이거나, 둘째, 지금까지도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이 스탈린 박헌령을 사모할 정도로 스탈린 박헌령이 위대한 사상가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막말을 해대는 저들이 조금 중상적이지 못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뭐,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이념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 반공, 상상된 공포, 자꾸 반복.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사이비 종교 신앙처럼 아주 단단하게 머릿속에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공산당이 두렵습니까? 공산당이 두려워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라면도 사러 가지도 않고 <laughs>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군이 잘 맞겠지 뭐 두려울 게 없. 로 겁을 안 내잖아요 2013년도에 공산당을 두려워해서 공산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만 강의 안에 제가 조금 그렇게 적나라하게 썼지만 히라노사우루스는 무섭다 한번 이빨에 찍히면 아장난다 그래서 농사지으러 나갈 때 갑옷 입고 뭐소뚜껑하고 방패 삼아서 이제.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데 너 지금 면목으로 왜 나오냐고 하면 지르고 뭐. 그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공포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확대, 증폭시켜서 신앙처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야, 공룡 멸종됐어. 이미 멸종됐어. 그 공룡이 멸종, 공룡하고 인간은 만나지 못했거든요.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 8천만 년이 지나면 유인원이 등장합니다. 8천만 원이라는 갭이 있어요. 저는 마치 그그그 그, 그 사람들 같아. 공룡 본 적도 없으면서 막 무섭다 막. 그래서 반공이라는 논리로 나중에 다른 분들 도 강의를 하실 테니까 반공이라는 논리로 모든 걸다 이승만은 반공했으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막았으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도 그 훌륭한 사람이 한 거니까 단연 압도적으로 어? 훌륭한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창호는 한 줄도 안 적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교학사 책에서는 안창호가 하나도 안 나와요. <laughs>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 들으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생략하고 어, 유신 독재도 반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뭐 이건 뭐다다 다 그거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정 심사본 1차 심사본, 2차 심사본을 보니까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심사 처음에 제출한 문장에는 냉전에서 해방 이후죠. 경제는 체제 우월성을 가르는 지표가 되었다. 그거를 검정 위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줄을 닦아서 내용 재검토 여망. 그랬는데 수정분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적었냐면 다른 요소도 있지만 전쟁이 아닌 경제력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하였기 때문. 거의 반공은 신앙 수준 수준이죠. 만약에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북한보다 GDP를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71년이거든요. 그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면 71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체제가 우월했다는 겁니까? 이런 빨갱이를 봤나그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지들이. 한결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아니, 그게 왜, 경제가 왜 지표냐? 중요하지만, 자유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 또는 현재 남북한 남북한이 지금 체제 경쟁이 그 체제 경쟁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뭐 공룡 얘기하는 사람이지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뭐가 북한이 무서워요 그렇게 저 가난한 근데 체제 우위를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나 많은 자유를 숨쉬고 있나? 또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나, 언론 결사 뭐 이런 자유가 있나, 그 모든 것이 종합된 상태에서 뭐 공산주의 사회든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든, 체제가 저 나라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소득만 높다고 뭐 나는 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추구해 나가야 될 가치가 당장 그게 아닌 것이. 71년도까지는 북한 체제가 우월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제가 바라는 교과서는 그런 겁니다 왜이 교과서를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대단히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먼저 보면 은 나는 이 사람들이 인권이라든가 나중에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거나 신문 이, 이, 그 얘기를 할때 나는 이 사람들 입에서 인권이라든가 북한 인권 말할 때 빼고 정의라든가 저스티스 그다음에 제도적인 복지 그다음에 휴머니즘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관심이 아닌 거죠. 그들의 관심은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의 국정원 국기물란 범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전도된 가치관이 뒤집힌 거죠. 가치관이 입으로는 민주 뭐 얘기를 하면서 가, 가치관 자체가 뒤집힌 사람들이죠. 현실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판단한다는 거 거의 뭐 과거 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교과서를, 이, 이번에 오마이뉴스 기사화 되면서, 그, 은퇴하신 그 교장 선생님, 박도 선생님, 이제, 이거 내가 찾은 사진인데, 그거 아닌데, 그랬던 게, 이게 교학사 책이거든요. 학도병 이유원이라고 사진을 실어놓고, 어 학도병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어머니 제가 오늘 사람을 죽였다고. 그 10대 어린애가 근데 교학사 측은이 이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야, 이렇게 어린 소년까지도 피 흘려 지킨 공산주의가 싸워서 피 흘려 그피 흘려서 지킨 이 대한민국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어, 물론 그런 얘기 가능하다.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쪽의 진실이 있거든요 다른 한쪽의 인간이 인간을 생각할 때 다른 한쪽의 진실이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저는 이 얘기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바뀐 거래요 이 학도병은 여름에 죽었는데 이거 겨울옷이잖아요 다른 사람 사진 이유건이라고 검색을 치시면 아마 뉴스에서 이유건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도 놓아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면 있다 인정을 합니다 왜 어, 휴머니즘을 얘기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잔혹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얼마나 슬픈 얘기냐 근데 적군이니까 전장에서 총을 쏴서 적그 인민군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도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근데

근데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으면, 어, 저는 그렇게 짧게 쓴 교과서를, 어, 저는 두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써줘야 되거든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 한겨의 신문에서 한번 검색어를 쳐보세요. 베트남에 가면요. 제가 그런 단체에 좀 후원자로 가, 할까 하다가, 막 게을러서 놓치고 몇년 지나버렸는데, 우리 NGO, 활동하면서 많이 밝혀냈거든요. 베트남에 가면 여러 군데 마을에서 증오비가 서 있습니다. 증오비 하얀 비석에다가 붉은 글씨로 글을 새겨서 어, 어떤 증오비냐 하면 잊지 말자 한국군 마을을 몽땅 몽땅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희생자들 생년월일을 보면 1968년, 1967년 막 그래요. 수두로 갑니다. 요만한 애들이 그냥 희생당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개인적으로 너 학살자지 지금 반성해 범죄자 아니야. 저는 그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어쨌든 베트남에 가서 싸우고 그그 어, 그 인간성이 파괴되는 현장을 참혹하게 겪으면서 뭐 저도 참전 군인들 얘기를 들었지만 옆에 전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사라지고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베트콩하고 저기가 민간인 구별 안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마을 하나 몰살 시키고, 그, 그, 거기서 누구를 탓해야 되나? 그참전 군인들에게 지금 너 범죄자지. 전 반대입니다. 그들도 어느 수준에서는 존중받아야 되고, 국가폭력, 그대한 국가폭력의 희생자 이거든요. 마땅한 고엽제 전후, 고엽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제대로 보상한 사람은 DJ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그 배려, 그들을,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왜 베트남 전 과정에서 한국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교과서에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전쟁은 그런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면은 베트남 남 얘기 아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때 그랬다.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인간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는 교화서에한 줄이라도 넣는 것에 난 찬성합니다. 그렇게 넣은 사람이 우리가 학살자냐 뭐참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치관은 보편적 휴면니즘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요. 전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놓고서도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 어, 나도 대단한 무슨 휴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불어서 공존해야 될것 아니냐. 우리 청소년들이 좀휴머니즘을 가지고 또, 어, 보편적 복지. 어, 저는 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그 위정자들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저는 정권대사를 연구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그 얘기를 하거든요. 귀족이, 야,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귀족이 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빈민들, 서민들이 같이 살아줘야 된다. 빈민들, 서민들이 다 굶어 죽고 나면 귀족도 귀족으로서의 최신 물이도못 지키고 그다음 차례 지가 된다. 공존하는 거다. 우리가 무슨 대단하지 무슨 어그 생시몽처럼 공산적 사회주의로 혁명을 이렇게 해서 다 평등하게 살고 꿈이고 어차피 그 격차가 있다면 그걸 줄여주고 빈민이 다 굶어 죽어서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화된 복지장치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좀더 버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꺼이 할수 있어야 되고 그거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된다. 공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로지 방공에 이미 사라진 공룡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살벌하고 메마르고 가뜩이나 요즘 학생들을 보면 그놈의 경쟁 때문에 얼마나 참 이렇게 내가 눈살이 좀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그놈의 경쟁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도 그러지 말라 잔수를 해야 될 지경인데 이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서 이거 어떻게하겠는가 상당히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껴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은 또 근현대사 왜곡한 이런 얘기들은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을 테니까 뭐 제가 좀 언변이 좀 이렇게 쉬운잔아요 근데 어쨌든 준비도 좀 불충분했고 죄송스럽고 지루한 말씀 들어 주시느라고 시간도 초과했는데 게다가 <laughs>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